사도행전 2장 1절로 12절까지 공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공독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듬해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랭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며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니 있느냐? 우리는 다대인, 메대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파도기아와 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감비디아, 애국과 및 그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서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름의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네인과 아라비아인들이다.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이해를 말하는 것을 듣는 거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서술에 처하였다 하더라. 10절까지 이렇게 보았습니다. 오늘은 2장 13절 신약교회의 시작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전체적인 흐름이 높고요. 그러면 한 절 한 절 보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있는데 그러면 오순절은 예수님이 40일 만에 승천하셔, 사순절 때 승천하셔. 순이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매듭이다 이런 의미도 있고요. 1순, 2순, 3순, 4순, 5순절이에요. 그러니까 10가지가 한 매디, 사순절도 매디. 그래서 저기 오순절이란 말은 50일에 달라요. 50일.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40일 만에 승천하셨잖아요. 승천하셨고 그 후에 이제 한 10일쯤 됐을 때예요. 그러면은 그 예수님이 승천하신 제자들하고 한 120명 정도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보혜사 성령 중에 임하심을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걸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있을 그때를 주로 얘기합니다. 그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랬어요. 다 모였어요. 그 다음에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호련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그래요. 급하고 호련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3절 같이 있습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이마들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것이 임한 다음에 무슨 일이 생겼냐면요. 4절에 봅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은 성령님이 임했는데요. 거기서 성령님이 임하기 시작했는데 어떻게 임했느냐?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임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휘몰아치듯이 하나님의 성령님은 성실 하나님이라고 할 때도 있죠. 근데 하나님의 역사가 성신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인지하심이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휘몰아치듯이 벌써 성령님을 기다리고 있는 제자들하고 약 120명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그곳에 임했습니다. 그것만 임한 게 아니고 그게 불의 혀같이 불의 혀까지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더라 이렇게 말해요. 장작불을 피면은 불꽃이 이게 위에서 여러 갈래로 갈라지는 것처럼 임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냐면은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했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게 오순절이라 성령님이 강림할 때 그렇게 임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뭐냐면은 성령의 임하심을 얘기하고 있어요. 굉장히 강하게. 그런데 각 사람에게 무엇이 불의 혀같이 불같이 그랬는데 그렇게 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요. 4절에 보니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랬어요. 성령님이 강권적으로 그 제자들하고 120명의 있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강권적으로 붙들어줘서 그리고 성령님의 불의 역사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육적인 부분을 잠재워주고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신의 충만함으로, 진리가 충만함으로, 복음이 충만함으로, 이렇게 찾아서 그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이끌어주는 그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면은 무슨 연대가 맺어질까요? 육의 연대가 맺어질까요? 성령의 연대가 맺어질까요? 성령의 연대가 맺어지게 하십니다. 성령의 연대를 성령님께서 주관하셔서 불의 역사를 성령님이 불의 역사할 때는 성령님이 나를 완전히 붙들어줘요. 마음도 붙들어주고 몸도 붙들어주고 이끌려줘서 하나님과 생각도 같이 하게 해주고요. 소원도 맞춰주고요. 하나님 뭐라는 그 뜻에 따라서 완전히 몸의 순종하고 마음의 순종이 할 수 있도록 강하게 역사해주는 그런 역사를 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성령 충만이 불의 역사로 나타난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을 받고 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받고 나니까 성령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 이렇게 방언이 다른 나라로 말하는 말은 다른 나라 방언으로 이렇게 말을 하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 쓰여진 말은 히브리 유대인들은 히브리 말을 썼지만 헬라 말이 주로 써졌어요. 헬라.
헬라어가 써졌는데, 그때 당시에 했던 사람들의 그 말로 해도 다른 자기 나라 말로 듣기 시작했어요. 그럼 뭐 제자들이 무슨 말을 했을까요? 성경 충만한 사람들이 육적인 말을 했을까요? 영적인 말을 했을까? 그걸 회전을 시키면 소리가 안 납니다. 성품이. 그래서 성령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셔서 제자들에게 자기가 배우지 않는 다른 나라 말로 자기 나라 말, 헬라 말로 말하지만 다른 나라 말로 들려지게 했습니다. 그 이제 5절 말씀 같이 봅니다.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그랬어요. 그때에 오순절날 성령님이 강하고 급한 바람처럼 불의 혀처럼 각 사람 위에 제자들 위에 120문도들 위에 성도들 위에 임하기 시작할 때에 성령 충만함을 받고 있을 때에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하늘과 땅에 각국으로 와서 어떻게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왜 왔어요? 오순절 절기이기 때문에 모여들어 있었어요. 모여주셨대요. 그런데 여기 경건한 사람들이라고 나오는데요. 이 사람들은 디아스포라라고 하는데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을 주로 말하기도 합니다. 그 사람들이 모여져 하나님을 믿으면서 있던 사람들이 모여가 있더니 5절, 6절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소리가 남의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그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성하여 그랬어요. 그러면은 한 15개, 16개 국에 있는 사람들이 모였어요. 15개 이상 되는 나라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제자들은 헬라 말로 말을 해요. 자기 나라 말로 말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말하지만 그 자기 나라 말로 들려지게 하는 성령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하는 얘기는 뭘 했을까요? 무슨 말을 했을까요?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뤄서 누구를 증거히 증언하라고? 예수님을 증언하라. 증언하라는 말은 자기가 본 것, 자기가 들은 것, 자기가 확인한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바로 너희 죄를 위해서 하나님의 그 하늘의 저주를 내려놓고 세상에 오셨단 말을 그 말을 했지. 복음을 증거했지. 그리고 그분이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나셨다. 그리고 40일 후에 승천하셨다. 승천하셨는데 자기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 그 말 안 됩니다. 제가 그 말에 대해서 한 말 더 드리겠습니다. 네, 하세요. 이 손가락도 다 느낌이 다 달라요. 손가락이 이 손가락은 뭐라는 손가락이냐면 딱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 손가락은 뭐냐면 내가 키도 크고 힘도 세고 내가 가운데 있을 때 내가 대장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 나는 재산권을 갖고 있다. 그냥 반지를 내가 이 손가락에 있었다.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해? 돈 없이. 나는 하나님 앞에, 내가 맨 앞에 서 있을 때, 내가 주님한테 사랑받는 양이다.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고 해? 돈 없이. 잔소리가 내가 이렇게 쥐고 있던 것들을 보호하고 있다. 이 손가락도 이렇게 다 각각 생각이 달라요. 네, 그것은. 소리하는 느낌이 다르고, 예. 화려하는 느낌이 다르고, 눈이 보는 느낌이 다르고, 귀가 듣는 느낌이 다르고, 콧구멍으로 통치는 느낌이 다 달라요. 이 부분 맞을 거고,
그런 것을 통해서 서로 마음이 통하고 하나님께 전파되는 게 사용되지요. 예, 그 부분은 또 따로 얘기하시죠, 저하고. 예, 그래서 보면은,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기 나라로 말하는데, 일본 사람, 지금 우리나라에서 말한다면, 우리나라 우리나라 말로 말했는데, 일본 말로 들려지고, 중국 말로 들려지고, 이스라엘 말로 들려지고, 이런 형태로 들려졌다고, 영어로 들려지기도 하고요. 그랬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역사를 통해서, 그게 일어났을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요. 6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이 일어났어요, 소동. 진리의 말씀을 듣고요, 내 속에서 소동이 일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말씀을 보고요, 내 속에서 요동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그 요동이 일어나는 것이 내 속에서 육의 요동치는 건지, 영이 요동치는 건지, 뭐가, 그런데 기뻐하는 것도 있어요, 기뻐하는. 그러니까 우리 속에서 올라오는 생각들을 성경에서 말하듯이 육의 생각이 올라왔는지, 영의 생각인지, 우리가 잘 분별해야 돼요. 그리고 이게 새 사람의 생각인가? 옛 사람의 생각인가? 그리고 하늘의 것을 말하고 있는가? 땅의 것을 말하고 있는가? 우리가 분별해야 됩니다. 지각을 써서요. 지각을 써서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일어났을 때 소동이 일어났다는 얘기는 부정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걸로 보여져요. 그러면 우리 속에서는 육적인 소동이 일어나든, 예, 긍정적인 면에서 영적인 소동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육적인, 예, 세력적 배후에는 마귀가 있고, 그것을 포용하신 것은 하나님이신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우리가 선택해서 가라고 세상에 준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때 당시도 소동이 일어났었어요. 그 다음에 7절 봅니다.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고. 이게 어부가 아니냐. 어부가 지혜롭게 말을 하니까. 그리고요 8절 말씀 봅니다. 우리 각 사람이 난 곳에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몇 개 나라? 이때 보면 나옵니다. 그죠? 우리는 바데인, 베데인, 엘람인, 메소포타미아, 유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에국과 구레네에 가까운 이기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며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이렇게 말합니다. 당황하고 놀라고. 그래서요, 성령님께서요, 우리를 강권적으로 붙들어줬을 때는 우리가 성령님에 이끌려져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삽니다. 그 우리 육의 몸과 마음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사라지는데 그때 우리 몸이 자동으로 끌려가요. 마음도 끌려가요. 강권적으로 붙들어줄 때. 그러면 성령의 열매가 잘 맺히지요. 그러면은 우리가 영생의 삶이 사라져요. 영생의 삶이 사라지면은 그 속에 있는 우리 영이 자라는 거고, 신의 생명이 자라는 거고, 하늘의 영광이 입혀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은요, 13절 말씀 봅니다. 13절 같이 읽을까요? 또 어떤 이들이 조롱하여 이르되 그랬어요.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하였더라. 근데 세술에 취하였다 조롱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바른 말을 듣고도요, 우리 속에서는 이것이 분별이 안 되고 내 속에서 육적인 생각에, 세상 생각에, 내 자존심에, 그리고 내 권위에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이용해서 나를 흔드는 육의 본능적인 것도 있고, 본능 배후에는 그것을 충동질하는 마귀가 있고, 배후,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오순절 당시에도 이렇게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조롱하는 사람이 따로 있고, 환영하는 사람이 따로 있는 거라고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다른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그래, 내 안에. 내 안에서 조롱하는 육의 세력이 와서 나달나라, 나달나라 하고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또 성령님께서 강권적으로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거다. 네가 이것을 믿음으로 살아라. 그러니까 내가 육적인, 영적인 것을 선택할래? 이렇게 가면 내가 하나님하고 행복해지지 않아? 이렇게 하는 두 부분이 내 안에 있습니다. 조롱하는 사람이더라. 내들이, 너희들이, 제자들이 자술에 취했구나. 이렇게 조롱했어요. 이것을 이제 조금 이쁘게 표현한 건데, 예쁘게, 예쁘게 표현하는 건데, 우리 속에서도, 우리 육은요, 본래 이것은 하나님 원하는 대로 안 사는 게 정상이에요. 살려고 하는 게 육에는 없어요. 하나님을 붙들어줄 때 하나님 원하는 길을 가지는 거지. 그러나 내 속에서 올라오는 생각들을 우리가 분석을 해요. 분별을 해야 돼요. 분별 안 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갈 수 있어요. 성령님께서, 성령님이 강하고 급한 바람으로 각 사람에게 임하고 불의 혀처럼 각 사람에게 다 임해도 내 육의 세력이 강하면요, 그 거부할 수 있는 우리에게 자유 의지를 줬어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그 권한을 줬어요. 하나님께서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도, 그것까지도 막아줄 수도 있어. 그러나 우리에게 자유 의지를 써서 내가 어떤 길을 갈래? 이렇게 선택합니다. 내가 조롱하는 일을 하겠냐? 하나님이 알려주면 기뻐하는 그 길을, 의의 길을, 그 길을 가겠느냐? 우리에게 매 순간순간 묻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순절에 이때에 우리 신약교회가 이렇게 시작되게 됐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구원받은 뒤에도 우리 속에는 이 조롱하는 육의 세력이 본래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조롱하는 사람이 나쁜 거냐? 그것은 마귀가 조롱하는 마음 넣어주면 조롱하는 생각이 올라오는 거죠. 우리가 생각 들어오는 것도 못 막아요. 그거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내 속에, 내 육체 속에 그게 안 들어오느냐?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면 조롱하는 생각이 올라오면 마귀가 나를 이거 자기 종 만들려고 나를 흔드네? 그럼 그 생각을 버리는 것은 우리에게 맡겼습니다. 그 마음을 다스리는 일.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원하는 그 은혜 길을, 복음의 길을, 진리의 길을, 영적인 길을 가는 것을 선택하는 것도 우리에게 해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갔을 때는 영생의 삶이요. 그리고 믿음으로 살지 못하면은 멸망의 삶. 멸망의 삶을 살았을 때는 영이 성화되지 못해요. 영이 자라지는 못해요. 하나님을 닮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복음의 진리에 의해서 이끌려져서 살면, 성령 충만함에 이끌려져서 가서 영생의 삶이 되어져서요, 성령의 열매가 맺혀져요. 그러면 우리 몸과 마음은 변질되고 썩을 것이고 없어질 것이지만, 이걸 이용해서 하늘에서 썩지 않을 걸로 우리를 바꿔갈 수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가는 그 길입니다. 목사님. 네. 그게 내가 말씀드릴까요? 아니, 그거 끝나고 하시죠. 이제 시간이 다 돼가니까 가면서 얘기 나누시죠. 예. 저에게 이제. 그렇다, 시간이 다 끝났다. 아니, 조금 있으면 끝나야 돼요. 이제 그러니까. 그것을 저하고 가면서 또 얘기하시지요? 예. 그래서 우리에게는 우리 생활 속에서, 하루 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올라와요.
그러나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영혼 완전히 구원받은 성도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러지만 우리 육체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안 돼 있어요. 아담이 언제 짓고 잡은 때 지은 다음부터는 우리 몸하고 마음은 변질되고 오염되고 비뚤어지고 꼬부라지고 이상하게 돼 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가기 싫은 억장으려고 하는 생각들이 들어있는 게 정상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을 다스리고 그 몸을 길들여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 행위믿음으로 살아서 영생의 삶을 살으라 우리에게 이것을 준 겁니다. 성령님이 지금 우리를 성령님이 우리에게 와셔서 처음 열매 맺게 해준 것은 영이 죽었던 영을 사망해서 생명을 옮겨주는 영을 거듭나게 영을 살려주는 그 일을 하셨고 지금 성령님이 지금 내게 해주시는 것은요 진리를 깨우쳐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성경도 알려주시고 이렇게 확 열어서 알려주시고 그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순간순간 내게 맡겨진 일을 하면서 실제로 믿음으로 사는 그 삶을 하나님이 바라십니다. 저도 그렇게 살고 여러분도 사는 한 대가 되